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이명박이야. 어린 친구에겐 명말병장.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등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인데 지금은 세상 아직하시고 학교에 가 계셔. 그럼 대한민국 직장인의 신화라고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얘기해 줄게. 이명박은 아커만 출신답게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부모님이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 그러다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와 경남 포항시 덕실마을에서 유년기를 보냈는데 초등학교 때 6.25 전쟁이 발발해 누이와 남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해. 야가상고인 포항 동지상고를 다니며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명바이는 등록금이 없어 대학교 중퇴 타이틀만 따놓고 자퇴를 하려 했는데 그를 본 고향 시장 상인들이 떡상박을 예상하고 등록금을 빌려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대.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군대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그의 김정은 당목 상법 활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제 사유야. 그러다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하게 되는데 지금은 세상 거하게 떠난 족밥기업이지만 당시 정주영 회장이 하드캐리 중인 현대건설에 입사는 지금의 삼성 입사보다 한 티어 높은 레벨이었어. 하지만 전에 깜빵간 이력이 남아있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자 박정희에게 직접 손편지를 적어 보냈는데 그걸 본 박정희는 저 새끼 빗장두둑한 거 보소하며 그 자리에서 입사를 진행시켜. 입사 후에도 하루에 핫식스 3박스씩 빨며 일했는지 30살에 이사 37세 사장이 되는데 여기서 졸라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와. 명바이가 부사장일 때 조성근이라는 사장이 있었는데 이 조성근의 아내가 지금으로 치면 당시 핫한 아이돌 가수에게 스폰을 해주다 걸리는 사건이 있었어. 심지어 떡을 치던 와중에 남편과 경찰한테 현장을 걸려 팬티 바람으로 빤스런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남자 가수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태진아였어. 그래서 히트곡이 미안미안해인가? 어쨌든 사장이 된 명바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감독 이라크 건설 수주 등을 하며 현대 사장으로 우뚝 서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복길이 아빠 유인촌이 연기한 현대를 일으킨 성공신화 슬러리맨으로 그려져서 티어가 개십떡상했어. 그걸 본 현대 회장 정주영이 배가 아팠는지 스스로 정치판에 뛰어들어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깝치다 세상 거하게 하직하시고 이명박은 정주영을 떠나 김영삼에게로 가 정치에 입문하게 돼. 또 영삼이니? 96년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시 같은 신챔프인 무현이를 제치고 당선이 되었는데 선거법 위반이 걸려 간을 보다가 족대기 직전 스스로 사퇴를 하고 벌금형에 선고돼. 그렇게 몇 년을 존버하다 2002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도전하고 당선. 서울시장직을 맡게 되는데 청계천 복권, 버스 환승제 등 서울의 후줄근한 모습을 벗기고 밀레니엄 서울을 만든 명바이의 서울시장 시절은 좌빨들도 한수적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벌써 명바이의 초 입체기동 경제성장에 뽕이 간 서울시민들은 다음 대통령으로 그를 적극 지지했는데 마침 무현이가 실성해 미친 사람처럼 정치를 하고 있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는 건 기정사실이었어. 그래서 17대 대선은 여야당의 싸움이 아닌 한나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는지가 더 관심이었는데 당시 폼이 절정인 그네스토리아와 경선 과정에서 뒤도 없는 데스매치를 벌여 훗날 두 사람 다 나란히 골로 가버리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때 유행어인 이거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와 엄청난 검증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입니다가 이때 다 나온 작품이야. 당내 입지는 그네스토리아가 앞서 있었으나 서울시장의 성공적인 시정 덕분에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올라간 명바이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후보와 결선을 치렀는데 BBK 의혹 등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온 열린우리당의 공세에 흔들리긴 개뿔. 국방먹방 한번 조지고 가볍게 대통령에 당선이 돼.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맨날 쓰잘데기 없이 싸움박질을 하고 역대 두 번째인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된 명바이는 무현이의 측근들이 뇌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게 되는데 마침 무현이가 청와대 기록물을 자신의 사저 봉화마을로 유출해 튀는 바람에 조사에 나섰어. 점점 측근들의 비리가 밝혀지며 압박해 나가자 부담감을 못 이긴 무현이는 부엉이 바위에서 듀란맨과 깜빡하고 번지점프를 하여 사망하게 되는데
그 일을 계기로 좌파 쪽에서는 명바이가 무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며 엄청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해 내가 볼 땐 명바이가 죽인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꽃길만 열릴 것 같은 명바이의 대통령 초반은 좌파들의 광우병이라는 희대 선동 책략에 휘말리게 되는데 미국산 소고기 처먹으면 국민 5천만이 다 죽는다는 뺀석기 토테미즘 신앙만도 못한 선동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시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나가서 시위한 새끼들 중 지금 미국산 소고기 처먹는 새끼들은 전부 바위에 대가리 깨고 자살해야 돼 광우병 시위는 10대들까지 선동에 성공하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데 명막산성 쌓으며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소고기 수입되지도 않았는데 뇌에 구멍나버린 좀비들의 화력에 못 이긴 명마이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사과부터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의 내공이 부족하지 않았냐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 그래도 경제 대통령답게 경제성장 하나는 끝내주기 실행했는데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찍는 상황에서도 특유의 인싸회 교수를 발휘하여 플러스 성장을 이뤄내는데 G20의 아이돌 센터 차지하며 살인미소 날려주시는 사진은 국제찜닭 뭉크와는 근본부터 다른 모습이야. 특히 G20 당시 명마이의 외모품은 절정에 다다르고 유유명한 명마이 수트핏짤도 다 이 시절에 만들어진 거였는데 흑인 간지 오바마와의 패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제인싸의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내 명바이 정부는 임기 후반에는 평창 올림픽 유치에 올인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던 이 일마저도 유치를 성공해내며 한 번 더 헤이투먼들의 뽕을 채워주었어. 하지만 그 이후로는 큰 임팩트를 못 보여주고 드네스토리아에게 정권을 넘겨주는데 최초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임기 마지막 명바이의 존재감은 사지절단된 붕대 디바이만큼 사라져버렸어. 그래도 정권을 뺏기지 않고 드네스토리아에게 넘겨주어서 말년에 좋아하는 테니스 치시며 보내시나 했는데 드네스토리아가 뭉크에게 구속되며 세트바리로 같이 저세상 묘단강 건너버렸어. 다수는 누구 겁니까? 작전으로 친인척의 비리 등이 뭉크예거의 수사를 받았는데 13년 전 그네스토리아와 멸망전 하며 깠던 내용들이 비수가 되어 서로의 심장에 꽂혀버린 안타까운 스노우볼이야. 2018년 3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된 명마이 병장은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의 선고를 받으며 형이 다 집행될 경우 95세가 되어야 출소가 가능해 진격의 거인 원작에서도 뭉크한테 당하며 사지절단된 모습으로 돌아와 힘든 세월을 보내는 명마이 헤이초. 하지만 원작의 결론이 헤이초가 뭉크의 목을 베어버리며 끝이 나는 만큼 나중엔 명마이가 뭉크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먹방 하는 걸 꼭 볼 수 있길 기도하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